안녕하세요, 크림입니다. 방금 운동을 마치고 왔는데 오늘은 러닝을 했습니다. 러닝 그냥 가볍게 한 20분 정도 뛴 것 같아요. 예전에는 20분 뛰면 뭐 가볍게 편안하게 뛸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 너무 오랜만에 뛴 것 같아요. 이제 보통 크로스핏을 하면 이제 러닝 워크아웃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러닝 워크아웃을 거의 안 했죠. 왜냐면 수업 시간을 안 듣다 보니까 이제 실내에서만 하는 운동들로 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유산소로 보면 바이크도 있고 로잉도 있고 이런데 제가 장시간을 탄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이제 운동 중간중간에 이제 뭐 500m, 1000m 이 정도, 그 다음 칼로리로 해도 뭐 20칼로리 정도가 아마 최대일 건데, 그런 식으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처럼 운동을 했는데, 이게 한 번씩 이제 이게 운동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는 게 유산소성 운동이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심폐지구력을 더 많이 자극을 하고, 그리고 유산소성 운동에 대한 지구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랜만에 달리기를 한 결과 저의 심폐지구력과 유산소성 운동에 대한 근지구력은 최악이었다는 거. 와, 진짜 운동을 하면 할수록 부족한 면들만 줄줄이 흘러나옵니다. 이게 막 진짜 만족스러운 날이 없네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운동 프로그램에 유산소성 운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크로스핏을 하면서도 프로그램에 있어서 유산소성이 유산소 운동, 러닝, 로잉, 그리고 바이크 같은 경우 오랜 시간 동안 안 타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 그냥 짧게만 놓고, 이제 진짜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처럼 그냥 짧고 굵게 그런 식으로만 하는 게 많은데, 사실 우리한테는 긴 유산소 운동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폐지구력을 더 강화를 시키고 거기에 따른 근지구력도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 프로그램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혹시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조금 더 강조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이, 저는 이제 실내에서 밖에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실내 러닝을 뛰었는데, 러닝머신보다는 바깥에 필드에서 뛰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왜냐면 필드에서 뛰는 것 자체가 러닝 움직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고, 트레드밀에서 뛰면 무슨 느낌이냐면 트레드밀이 자동으로 돌아가죠. 우리는 거기에서 점프를 할 뿐입니다. 런이랑 점프랑 둘 다 해도 상관없이 러닝머신은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포스처를 안 취해도 러닝머신은 계속 돌아가고, 우리는 그 위에서 점프를 해도 계속 간다는 거죠. 실제로 필드에서 달리는 효과를 완벽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근육도 장애는 달라지겠죠. 제일 좋은 거는 밖에서 뛰는 거. 그리고 사람이 이제 발로 밟아야지 앞으로 가는 그런 트레드밀이 있는데, 그런 거를 타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필드, 밖에 나가서 뛰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무반동 트레드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전동 트레드밀인데, 그래서 조금 실내 트레드밀에서 조금 사용을 했을 때 조금 효과적으로 하려면 각도를 많이 올려서, 속도는 조금 낮추더라도 각도를 많이 올려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닥을, 지면을 발로 미는 힘을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많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런 힘을 사용했을 때 우리 다리에 이제 실제적으로 걷는 거나 뛰는 거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근지구력이 발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전동 트레드밀을 사용하실 때 그런 식으로 참고해서 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땀이 많이 나고 힘드네요. 이게 유산소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요. 혹시나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내일 뵐게요. 안녕.